이모님 그 가 이름이 진수성찬이에요? 진수성찬. 네, 진수성찬. 그 어떤 의미로 진수성찬이신가요? 아, 반찬 콜물만치 진수성찬. 글자 그대로 반찬. 아, 글자 그대로 진수성찬이네. 네, 네. 예,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즐겁게 행복하게 식사하고 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세요. 딱 앞에 우송 정보대가 보이네요. 네, 우송 정보대가 이만큼 있습니다. 아유, 아주 레트로합니다. 착한 가격, 천사 가게라고. 먼저 맞이하니 꼭 보세요. 아이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앞에 뚝배기가 겁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오래된 이력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입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꽃천지입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지금. 네, 3시 시작장이라 저는 청국장을 준비했어요. 상당히 많네, 이거 와. 이 조그마한 게 조림이 이런 거 가지고 맛있는데. 음식 먹을 만큼 담도록 할게. 깻잎이네, 깻잎은. 됐어. 야, 번갈이 좋아합니다, 이거. 포도에 멸치 이거, 와, 귀한 건데. 5,000원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참. 네, 이모님의 마음이 깊습니다. 미역 줄거리. 같은 것도 웰빙식이 그냥 가득 차 있네. 호박. 아니, 저는 호박을 좋아해요. 호박은 욕심 좀 내고 이렇게 하나씩 담고 있습니다. 콩나물. 콩나물도 뭐 입맛 예쁘죠. 좋아하는 거 너무 많네. 이거 아시죠? 네. 오징어채. 겉절이. 겉절이는 바로바로 묻히신 것 같아요. 무생채, 계란은 하나씩 써있죠? 계란 하나만. 장조림이 계란이라고. 아, 이렇게. 고맙습니다. 됐죠? 간단하게 한 줄로만 너를 또 늘어뜨리면 이렇게 진수성찬이 예, 한 대 받고 떠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께 김치찌개냐 청국장 어떤 거냐, 전 청국장을 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맛있게 점심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예, 김도리 씨. 이렇게 오늘 진수성찬에서 좋아하시는 반찬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여기 청국장 이렇게 뚝배기에다 끓여 나왔고요. 자, 여러분 같이 재우겠습니다. 아, 짜지한테 궁금하게 걸렸네요, 청국장이. 계산 오면 선불로 먼저 내시면 돼요. 5,000원 내시고 식사 좀 됩니다.
시그마한테 튀김. 공간이 고민해. 이렇게 진주정찬에서 맛있게 점심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양동 오시면 진주정찬 맛있는 점심 드세요. 네, 이모님 고맙습니다. 저쪽에 갔다 올게.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모님. 네.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모님, 그, 가게 이름이 진주정찬이에요? 진수정찬. 네, 진수정찬. 그, 어떤 의미로 진수정찬 해주신가요? 어, 간단히 콜물만 진수정찬. 글자 그대로. 아, 글자 그대로 진수정찬이네. 네, 네. 네,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즐겁게 행복하게 식사하고 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세요.